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그 복싱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 좀 재밌게 구독하셨나요? 재밌는 영상도 많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전국체전 때 그 올렸던 그 영상. 이렇게 레슬링처럼 막 운동하고 막 시합하고 막 그랬는데 재미있었죠. 근데 그 친구랑 저랑 키 차이도 많이 나고, 뭐, 또 한 가지는 제가 뭐 진짜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싸우스 보고 방방 뛰는 스타일도 아니고 서가지고 받아치는 스타일에서 되게 진짜 까다로운 스타일이고 리치도 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붙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에서 그렇게 해서 잡아 맺히고 레슬링하고 막 넘어지고 때리고 막 주위에서 욕 나오고 막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그런 시합은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때는 그런 시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막 시합하다가 옆에서 막 시상식 하고 있고요. 욕도 엄청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열심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찍어볼 그 복싱 영상은 기술은 사우스포어한테 들어갔는데 사우스포어를 들어가면서 훅을 주고 훅을 걸어주고 라이트 바디를 주고 뺐다 박을 때 레프트 훅을 치는 거.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사우스 잡았을 때 이걸 줍니다. 레프트 훅을 줄 때 왼 다리가 사우스포어 오른쪽 다리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뺐다 박으려고 했을 때 배로 들어가서 레프트 훅까지. 요 동작, 요 동작 한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다른 방향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향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하나, 둘, 쳤죠? 그럼 내가 두까지 빡! 여기까지 내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네. 하나, 둘, 셋.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 훅을 들어갔을 때 다리가 이 상대방 그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서 뺐다 박을 때 배로 들어가서 그래서 레프트 칠 때 몸이 들면 안 돼요. 지금 치울 때 바로 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뭐 그냥 움직일 필요 없고 배 치고 그냥 바로 레프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하나, 둘, 셋. 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 자, 다른 방향에서.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자, 카바에 들어와 있죠? 자, 몸이, 목, 얼굴 안 들리죠? 들리죠? 그 상태에서 바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천천히, 다시. 하나, 뺐죠? 쭉 나올 때 배로 들어가서, 옆두, 빡! 다시, 다른 방향에서.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하나, 둘, 셋. 자, 굳이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다리를 돌렸지만 다리 돌릴 필요 없어요. 치고 그냥 허리만 돌립니다. 빡! 이렇게. 빡! 이거 중요한 거는 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절대 흐트리면 안 됩니다. 할 때. 또 중요할 때, 자, 볼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스포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걸려고 레프트 들어왔는데 이거 굳이 때릴 필요 없어요. 때리려고 들어가다가 뺐다 밖에 그냥 걸릴 수가 있어요. 빡!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뺐다 박기 하면, 자, 뺐다 박을 때, 앞으로 들어가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빡! 굳이 들지 않고 그냥 옆으로 살짝 빠지는 거예요. 하나, 둘! 빠지면 돼요, 이렇게요. 이거 때리려고 그냥, 세븐데로 앞으로 들어가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딱! 그 맞고 떨어지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줄 때, 옆으로 빠지면서, 옆으로 두고, 빡! 앞만 열니까 고기 숙이고, 후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자. 자, 이 동작도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상대방 시선을 절대로 딴 데 시선을 보면 안 돼요. 상대방 시선을 그대로 고정을 하고 내 몸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이 빠진다고 시선도 같이 빠지면 상대방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딱 고정을 하고 주먹 나가는 방향이 첫 번째 나가는 방향과 두 번째 나가는 방향, 세 번째 나가는 방향이 전부 다 일치해야 돼요.
이쪽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그러면 안 되고 그 주어 한 방향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하나 둘 셋 하고 움직여야지. 내 몸이 왼쪽으로 간다고 주먹이 왼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여기 가운데 있을 때는 주먹이 몸이 빠지더라도 주먹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보였죠? 자, 주먹이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먹이 있으면 내 몸이 움직일 때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주먹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자, 보였죠? 상대방이 그 각도에 맞춰서 주먹이 나가야지 내가 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주먹이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 점 절대 유의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사우스포를 잡을 때는 다리를 잡아야 돼요. 항상 다리를 빠지고 배를 치고 랩투까지 연결하는 동작. 자, 이 동작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또 뭐 본인 나름대로 또 성공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두이 복서 오늘 사우스포 잡는 동작을 했는데요. 자, 사우스포 잡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리죠. 빠질 때 훅 치고 몸이 빠진다고 주먹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상대방이 원래 원 자세에 있던 그 방향으로 주먹이 나가서 마지막까지 연결시키는 이 동작까지 자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동작은 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다음 동작은 이 사우스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두이 복서였습니다.